발 하나 걸렸다. 으쌰. 안녕하세요, 풍락입니다. 오늘 또 멀리 내려왔습니다. 여기 남해 미조면입니다. 이제 시작된 무늬 오징어 혹시 한 마리라도 얼굴 볼 수 있을까 하고 어제 군산에서 광어다운 샷을 하고 남해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오랜 친구 집에서 하루 신세를 지고 좀 안내를 받아서 처음 와보는 포인트인데요. 지금 뭐 일단 해가 안 나서 낚시하기는 좋은데 이 두 종류 낚시는 해가 나는 게 좋죠. 일단 뭐 물색은 나쁘지 않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바람도 이제 뒷바람으로 그래도 사부작사부작 불어주고 있고 뭐 해가 좀 안 난 거 말고는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올해 작년 8월에 여서도에서 무늬 손맛을 좀 많이 봤고 그 이후로 저 한 1년 만에 이제 또 나왔네요. 자, 오늘 얼굴 한 마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해군 미조면에서 무늬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로드는 NS 허리케인 X, 에깅 832M 대고요. 릴은 다이와 에메랄다스 2500번, 085 합사에 쇼크 2.5호 카본을 사용했습니다. 포인트는 남해군 미조면 갯바위에 포인트를 했고요. 당일 8마리였고 수온은 28도대였습니다. 뿌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당일 제가 한 포인트는 우측으로 얕고 깨끗한 몽돌밭이었고요. 왼쪽으로는 큰 여밭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당일 액션 포인트는 제가 뭐 무늬 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했는데요. 우선 멀리 던지고는 무늬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좀 크게 액션을 취하고 앞으로 오면서 조금씩 작아지는 액션, 그런 패턴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네, 함께한 친구의 안내에 의하면 저 우측에 보이는 작은 깃발 최대한 멀리까지 캐스팅을 해야 무늬 오징어의 주의를 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무늬는 멀리 캐스팅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죠. 자, 캐스팅 후에 저 같은 경우는 애기가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을 때까지 늘 기다리는 편입니다. 애기의 타입에 따라 베이직이냐 실로우냐에 따라서 뭐 계산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줄에 특히 이렇게 바람이 없는 날은 원줄에 움직임을 보면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지 파악이 쉽습니다. 얕은 여밭 몽돌이라 해도 멀리 캐스팅한 경우에 수심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웨이팅 바닥에서 입질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질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늬 오징어의 강력한 차분한 입질을 운 좋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참돔처럼 차분해 갑니다. 오케이. 자, 좀 작지만 온 것 같습니다.
야, 차수가 나올 것 같다. 진짜 멀리서 먹네. 발 하나 걸렸지? 발 하나 걸렸다. 으쌰. 이야. 사이즈도 만족해. 으쌰. 이야. 사이즈도 만족해. 자. 오케이. 자. 첫 번째 무늬가 나왔습니다. 우와! 야, 발 하나 탁 쳤죠. 예, 그래도 입질이 좋습니다. 차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예, 손맛을 준 아주 예쁜 놈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잡으면 바로 심의를 하는데는 즉시 한가운데.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그렇지. 그래서 흰 오징어라는 게 학술 용어죠. 비닐팩? 이 정도면 고구마라고 하지 않냐? 아니 고구마는 아니고 감고구마. 응? 아니 저 감고구마. 감고구마? 아싸! 분량 나오고! 저 또한 초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액션 주기 전에 텐션, 액션 후에도 텐션. 루어낚시의 기본은 텐션을 유지하는 것이죠. 액션 전에도 텐션을 잡고 액션 후에도 리디 들어가면서 주로 액션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만 잘 지킨다면 멀리 캐스팅하는 점하고 무늬 오징어가 있다면 그래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누구나 이긴 낚시 장면입니다. 힘쓰는 데이셨구요? 아이씨! 밑에 걸렸나보다. 아씨! 야, 드래그 처음 좀 짠걸. 에이. 한번 잡고 있어요. 에이씨, 없어. 바닥이야. 아니, 아까 차 이렇게 나갔거든, 분명히. 아이씨. 좀 잠가서 다 여유 있게 땡겨봐봐. 아이, 드래그 처음부터 좀 쪼일걸. 아이씨. 오, 야, 크다. 아, 크다. 야, 사이 좋아. 야, 잠깐만 있어봐잉. 아, 좋아, 좋아. 축하합니다. 오, 큰다, 큰다. 차? 응.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네, 미중면에서의 미니오징어 낚시. 입질 타임은 6시에서 7시 반 정도까지 단 네, 그 시간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 저녁 피딩 타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한 친구 녀석이 네, 잡은 두 마리를 저에게 네, 양보를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세 식구 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의 오징어 내일 갯바위였었는데요. 올해는 팀런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요. 네, 두 종류의 제왕이라는 문의 오징어 저도 1년에 몇 번 먹지 못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남해군 미조면에서의 갯바위 문의 오징어 낚시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